안녕하세요. 유명한 노랑겸사입니다. 여기는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다음 달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 현장에 좀 일찍 도착했어요. 일부러 이거 영상 찍으려고.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강의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또는 이제 뭐 사설기관이든 뭐 아니면 대학이든 강의를 의뢰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을 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언제 하나요? 시간도 서로 안 맞으면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한동안 그랬었고요. 뭐냐면 얼마 주실 거예요? 이 소리 참 못합니다. 심지어는 강의가 끝나고 강세로가 입금될 때까지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고요. 제가 강의를 한 10년 할 때까지만 해도 10년차 넘어서서도 선뜻 강사료 얘기를 못 꺼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의뢰하는 쪽에서 먼저 강사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 거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얼마 주세요 이 소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 마음고생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꺼내게 돼요.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지금은요. 저 시간당 얼마인가요? 입금은 언제 해주시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세금은 어떻게 뛰나요?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은 제법 물어보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못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부분의 경우 개강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 받는지 그리고 언제 입금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강의를 수락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난감해하는 강사들도 사실 많고요. 간혹 가다 보면 교육기관에서도 강사가 강사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보는 것 같아요.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간혹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강사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죠. 사실 그걸 꺼낸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강의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강사료를 물어봤을 때 상대방 측에서 좀 놀래거나 저런 걸 물어보네 라는 정도의 느낌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뭐 기분 나빠하거나 강의가 캔슬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한번 말 꺼내기가 좀 힘들지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런 것도 좀 키워지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대놓고 정색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만일에 이제 모르는 기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던 곳에서 다시 강의가 의뢰가 들어올 때는 이 정도로 물어보는 거죠. 강사료 지난번 하고 갔나요? 뭐 변동사항이 있나요? 정도 물어보는 거고요.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아예 그때는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물어봅니다. 죄송한데 한 달에 이번 강의는 또는 시간당 얼마를 주시나요? 라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가 끝난 다음에 주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주시나요? 그런 식으로 입금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인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강사를 못 물어봐서 당황했던 게 언제였냐면 지난번에 그 올렸던 응암정보도서관 거기 같은 경우에 처음 강의를 나갔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료를 제가 명확하게 그게 아니었구나. 거기에서 먼저 강사료가 얼마입니다. 시간당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뭘 못 물어봤었냐면 강사료를 언제 보내주시나요? 라고 하는 입금 날짜를 못 물어봤었어요.
되는데 보통은 강의가 일회성이거나 두세 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에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입금되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다가 이제 입금해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인지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알려줬으니까 한 달이 지나도 강사료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강사료가 입금이 안 되지? 라고 있다가 거의 달반 이상 지나서도 안 들어오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기 강사료를 언제 입금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한 얘기, 저희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게 두 달 반짜리 강의였었거든요. 그럼 두 달 반 강의가 끝나야지 입금이 되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돼가지고 조금 다른 데하고 달라서 좀 당황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최근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강사료가 보통 이제 일회성 단발성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끝나면 당일날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며칠 이내 주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담당자한테 전화도 못 하고요. 문자로다가 언제 강의했던 김정환입니다. 강사료 언제 입금되나요? 차마 금액도 못 물어보고요. 날짜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입금됩니다. 그 날짜에 입금이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아서 기분이 좋았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강사료를 물어보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좀 처음에 좀 어느 정도 배짱이 좀 쌓여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어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기분 나빠거나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강의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곁길로 새어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데 중에서는 그런 데들도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이제 강사지만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사도 뽑지만 이제 정규직도 뽑으니까 그래서 저기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정규직이 아니었던 케이스였었죠. 그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급여 입금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래서 첫 달부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싶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좀 어렵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번 달에 조금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월급을 받을 때까지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죠. 야, 이렇게까지 되면 다음 달 또 받을 수 있을까? 역시 그 다음 달에도 또 늦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차이가 다 벌어져서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못 참아야 정상인 거고요. 안 참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강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네 기관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알겠지만 여기만 믿고 근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교통비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급기야는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못 믿고 못 따라와 준다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정색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급여를 반만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받을 결과만 따져볼까 거의 한 반년 가까이 한 3개월 차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해서 한 두세 달 더 끌었으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났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받아야 될 급여에 한 절반 가까이 못 받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그만두고 급여 밀린 급여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 이제 노동부에 진정까지 들어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기관장애가 교육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실 날짜가 돼서 입금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구제하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사실은 내 쪽에서 강사 쪽에서 빈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가장 좋은 경우지만 사람이 일하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언제 입금이 되는지 등등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뭐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끔가다 보면 그냥 세금 전혀 안 띄고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띄죠. 최하 뭐 3.3% 이상 띄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그거 띄는 거는 뭐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어쨌든 오히려 세금을 안 띄고 주는 경우에는 그거는 오히려 확인해 봐야 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보통은 뭐 세금은 다 그 정도까지는 제하고 최하 3.3% 정도는 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정식으로 이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그 정도일 겁니다. 본인의 강사료가 얼마인지 자신이 언제나 직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금 그냥 스스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초연해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가 내 강의가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날짜, 뭐 시간 조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끝내야 될 얘기는 이번 강사료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언제 입금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입금이 되나요? 지금이야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 현찰을 도와준다는 경우도 전 종종 있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강사료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교통비 식대는 별도로 현금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자기 예상과 전혀 다르게 강사료가 지급이 되거나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오해 때문에 서로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껄끄러운 얘기를 쓰고 사실은 먼저 꺼내놓고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부분 강사료 사실은 강사료가 자기 몸값이니까 자기 몸값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좀 있겠고요. 다음번에는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도 저도 뭐 사실 더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기준으로다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이고요. 예, 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